안녕하세요. 화요 콘서트의 보컬리스트, 작곡, 작사를 맡은 청민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준비한 로스트라는 곡은요, 조금 따뜻하면서도 좀 애틋한 느낌을 담은 EP 위주의 발라드입니다.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뭔가 그런 사람들, 연인들이란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없어지는, 지워지는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안타까운 느낌과 조금 애틋한 느낌을 많이 담은 내용입니다. 공연의 주된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? 일단 주요 감상 포인트는 EP에 조금 중점을 두다 보니까 좀 옛날 동공연대 발라드의 그런 거를 많이 제가 모티브를 삼고 이제 레퍼런스를 잡고 하면서 잡아서 그런 피아노의 사운드 그런 거와 그냥 멜로디 쓴 것도 조금 옛날 느낌으로 많이 좀 촌스럽게 많이 썼습니다.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복학생입니다. 그리고 지금 또 비대면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런 화요 콘서트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저랑 또 전에 했던 형과 같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세션들을 구하는 부분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 거랑 이제 합주를 많이 못 했는데 이제 불구하고 정말 많은 연습과 세션들의 연주자들이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. 그런 거. 네, 오늘 화요 콘서트 로스트라는 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남은 모든 순서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전히 예쁘게 남아 있네요. 나 벌써 무뎌졌나 봐요.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니 잊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그 좋았던 기억마저 잊혀지고 다른 사람을 찾죠. 그대가 날 떠난 것처럼 I lost everything 모든 순간들이 가벼운 미소만 짓는 게 그때보다 나 조금 더 잘한 건지 시간이 약이 된 거겠죠. Everything, 모든 순간들이 애틋했던 우리 사이처럼 잊기 어려웠지만 I lost my everything 이제 힘들어
아껴주기를 나 떠날 수 있게 일단 5년 만에 학교를 와서 이렇게 동기들과 후배들과 같이 무대를 만들어서 너무 뜻깊은 순간이었고, 아쉬운 거는 조금 준비가 덜 됐던 거, 저희가 그런 것들이 제일 아쉽습니다. 준비가 덜 된 거라 네, 그런 거 아쉽네요. 우리 다시 보게 되면